들 경기입니다. 양주 시민 축구단과 김포 FC의 경기. 양주 고 아, 그런데 이제 이 두 팀의 현재 승점 차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양 팀의 승점 차이 골키퍼 신찬우, 김석진, 박동훈, 주현우, 김여우수와 심은... 자, 이어서 김포 FC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이상우 골키퍼, 박경록, 김태한, 이윤, 윤상혁, 손석현 그렇습니다. 황정현 선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골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양주 시민. 자,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원정팀 김포 FC, 오른쪽에 홈팀 주종대. 야. 자, 세밀해야죠. 슈팅! 그래서 아크 정면. 그리고 아, 잘 봤어요. 오른쪽에서 크로스. 자, 네. 자, 손석용이 곧바로 한번 슈팅을 시도했나요? 아쉽게도 높게 떴습니다. 자, 윤민호 선수를 기점으로 한 어떤 연계 플레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고 이 패스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이 슈팅의 어떤 정확성 그리고 어떤 타이밍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위치 잡아놓고 자, 슈팅! 아, 굿절! 네, 안 되겠어요, 오른발! 네. 바드가 되면서 박창규 골키퍼 볼을 잡아냅니다. 그리고 그 슈팅 과정에서 강한 충돌이 있었고요. 곧바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네. 윤상혁 선수와 김석진 선수인가요? 왼발로 깊숙하게 박창효 잡아냅니다. 자, 이렇게 휘슬이 울리면서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양주시민축구단과 김포FC의 또 보여집니다. 자, 휘슬 흘리면서 양 팀의 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양주시민, 오른쪽에 김포 FC가 위치합니다. 잡아놓고 조양기. 자, 조양기. 조양기. 네! 마지막 박철규 볼을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자, 조양기 선수가 이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이 좋았는데 자, 지금은 슈팅이 다소 임팩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네, 달려갑니다. 김경훈 속도를 살리면서 아, 짧게 좋아요. 슈팅! 아! 이상우 골키퍼의 선방 코너킥으로 진행됩니다. 자, 지금 김경훈 선수가 패스를 줄 줄 알고 순간적으로 아, 네, 지금 이상우 골키퍼와 지금 신경전이 조금 강하게 있는데요. 자, 이 이후에 지금 슈팅 이후에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네. 가볍게 러빙 패스 수비의 헤더 세컨볼 김포가 가져옵니다. 자, 이러면 김포의 역습입니다. 자, 슬라이딩. 우선 양주가 한 차례 끊고 갔고요. 곧바로 압박 시도. 이상... 큰 휘슬이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2022 K